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카니발 축제가 이번 주말 개막돼 더욱 폭발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댄서들의 화려한 퍼레이드로 유명한 브라질 카니발 축제. 현지 시간 5일 밤부터 시작해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등 브라질 각 도시에서 열흘 가까이 축제가 계속됩니다. 특히 삼바의 본고장 리우의 카니발 축제에는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première vez que lo veo, lo he visto en la televisión en Francia. Y bueno, me parecía muy bien. 브라질은 지금 한여름인 만큼 가벼운 옷차림을 한 관광객들이 대부분입니다. 모기에 물리기 쉬워 카니발을 계기로 지카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관계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전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브라질 정부는 축제 기간에 무료 콘돔 500만 개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군병력의 60%를 동원해 이집트 숲 모기 박멸에 나설 계획입니다. No dia 13 nós vamos envolver todos os 220.000 contingente das forças armadas, como também todos os integrantes. 유럽에서도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 사례가 처음 보고됐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돌아온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스페인 당국이 확인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발생지를 여행하려던 임신부의 항공권을 환불해주고 이 지역을 다녀온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는 등 각국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확진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정재훈입니다.